예, 오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한 주의 마무리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자리 옮기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사실상 디폴트를 면하게 됐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 하원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상원 표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서명까지 끝나면 아예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들 통과된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디폴트와 관련된 우려는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부 디폴트 시한 수정일이 5일인데 그 전까지 이제 처리가 되겠죠. 다만 이제 단기로 봤을 땐 불확실성 해소는 분명합니다만, 장기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시점이 한 7월 정도인데, 유동성 긴축 효과가 3분기 중에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재무부 현금 보유에 거의 써서, 지금 예전에 이제 39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고 전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300억 달러 초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조 달러까지 아마 채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기준금리 25BP 인상한 효과 정도라고 추측이 됩니다. 시장의 이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될 가능성은 장기 관점으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본질적인 부분 FOMC로 넘어갑니다.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노동 데이터, 실업률과 물가 데이터이죠. 노동 데이터는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졸트 서베이, 졸트 보고서로 보면 4월 수치입니다만 예상을 크게 웃돈 구인 건수, 여전히 여기 시장은 꺾일 줄 모르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밤 추가된 두 가지 지표는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ADP 민간 고용, 이것이 이제 고용 보고서의 예고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상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실업자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걸 의미하죠. 결국 이것은 금리 삼방 압박을 가할 만한 요인입니다. 물론 이번에 금리는 지금 스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우세하지만 이 동결이 진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7월이나 9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이 위원들의 발언은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 6월 2일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5월 고용 보고서에 초점이 더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보는 고용 데이터는 바로 이것, 이 안에 있는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갈릴 가능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남은 일정상 6월 3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과 관련하는 발언을 할수 없는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FOMC 회의 예정이니까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3대 지수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큰 이유로 지수는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에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무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승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예.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 하원 통과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그 중국의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수 PMI인데 50을 웃돌았습니다. 확장 국면이라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 관련돼 있는 중화권 증시도 괜찮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유가나 구리 가격도 상승세를 시현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금리 동결 기대감, 어쨌든 6월에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이 세부 항목들은 섹터에 영향을 더 크게 줬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 지난 5월 30일에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 IRA 조항과 관련된 변화가 없다. 이것은
전기차, 풍력, 태양광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비는 현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 원안만 유지를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향으로 배터리,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라 우주, 위성, 그리고 방산 섹터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잘 나오면서 이 경제와 맞물려 있는 이 원자재 테마 그리고 유가의 상승으로 정유 섹터의 강세 두드러졌고요. 6월의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성장주, 빅테크 기업의 강세로 인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테마의 강세 간밤 미증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하락 테마는 이 실적 때문에 그런데 IT 보안이나 의류 등 몇 개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바로 엔비디아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이제 약세 마감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숨 고르기라고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간밤 다시 한번 5%의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5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증가 순위로 봤을 때 전 세계 1위 엔비디아가 등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GPU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기준 으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만 몇 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 옆에 연결을 해서 DRAM을 메모리 반도체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걸 이제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DRAM은 이 GPU가 성능이 올라갈수록 DRAM도 성능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싸서 적층으로 하는 HBM이 들어갑니다. 이 HBM 일단 SK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HBM의 시장 점유율을 기입을 해봤는데 하이닉스가 50%고 삼성전자가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10%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작년 추정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있는 파운드리 업체에 설계도를 주게 되는데 이 파운드리 기준으로 마켓쉐어를 정리를 해보면 작년 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58.5% 가지고 갑니다. 삼성전자가 15.8% 점유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 6.3%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엔비디아에 가려져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요. 간밤 메타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3% 강세였는데 메타와 연관돼 있는 또 다른 종목 코핀이라는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간밤 경신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이제 유사도가 메타의 공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애플을 견제한 건지 원래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앞서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 VR, MR 이 헤드셋을 메타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이 이제 메타 퀘스트 3죠. 예, 가격이 499달러부터 시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작인 2보다 한 200달러 비싸게 판매될 예정이고요. 크기 면에서 옆으로 딱 보면 얇아졌습니다. 한 40% 더 얇아졌다고 하고 칩셋은 퀄컴의 차세대 칩셋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도나 디스플레이 이번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세부 사항은 9월에 더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좀 기입을 한 거고요. 카메라도 전면에 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쪽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서 따로 넣었습니다. 관련 이제 밸류체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애플은 WWDC 이 6월 5일 이 개발자 회의에서 아마 이 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개하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사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과연 애플도 이 AI 전쟁에 참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그래서 총 두 가지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메타버스 기기 헤드셋 그리고 AI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지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각 이 월가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중국의 주식시장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기 피크아웃인가 정상화를 가는 것인가 이 논쟁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지만 이 기대감을 이연시키는 정도 이후에 조금 더 회복세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정 전망치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 이 줄어드는 가운데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국과 일본으로 이 들어오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피처로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일본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들은 9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일본은 8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추가된 내용인데 IB 쪽이죠. UBS에서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효과로 한국을 선호한다라는 이 커버리지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놓칠 수는 없겠죠.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쉬었다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반도체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역사상 신고가가 어제 EUV 밸류체인에서 나왔는데요. 두 종목만 정리하겠습니다. SNS텍과 파크시스템즈입니다. 이 EUV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반도체의 고단화가 될수록 회로가 미세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쏴서 이 미세 회로를 그리는 그런 공정인데요. EUV 관련된 밸류체인 과거에도 정리해드렸습니다. 3월 내용이고요. 관련 기업들 쭉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의 의견이 반도체 장비 쪽도 많아져서 같이 좀 기입을 해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새로운 이제 EUV 관련 소재 기업 탐방기를 쓴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연구원의 레포트까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26일에 나온 자료이고요. 이 국내 탑픽으로는 SNS텍, 한미반도체, 넥스틴을 꼽았고 해외 관심 기업 스크린과 시네츠 등등을 꼽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한 가지만 뉴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유닝 반도체 클러스트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가 명단이 1차적으로 공개됐습니다. 1차 입주 신청 모집 종료가 5월 17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정부의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6월 중에 2차 분양 공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됐고요. 1차 입주사 16개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명단이고요. 이것은 이제 긴 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장 가동 목표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공장 착공이 이제 SK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입니다. 완공이 2027년인데요. 보통은 이 협력사의 발주 신청을 그에 앞서서 내죠. 2025년 공장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1년 전 정도의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 납품은 그 다음 해에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일정들을 정리해 놓으면서 긴 관점으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약간 쉬었고,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강한 모습. 질적으로는 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상승한 섹터가 더 우위를 점했기 때문인데요. 엔터 기업 안에서는 여전히 뭐 신고가가 속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SM이 장중에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엑소와 계약 분쟁 이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상승 섹터는 바이오 제약 의료 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신고가가 어제 속출한 모습이었는데요. 미용 의료 기기 그리고 임플란트 이 두 섹터는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비올과 원텍, 클래시스, 덴티움이 어제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이 신고가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 행사,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제도적 보완입니다. 그 두 가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화면인데 바이오의 시간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5월부터 이제 5월 18일부터 이 일정 체크해드렸고 참가 기업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은 바이오 USA 여기에 네,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CDMO와 ADC 그리고 의료 AI 관련 기업 루닛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계속 이제 관련 기업들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신호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1차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담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첨단 산업으로 지정을 한세 가지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였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2차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여기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한다라는 게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밝혀진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미래차와 로봇 등 다른 첨단 전략 산업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긴관점으로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첨단 산업에 이것과 함께 바이오를 지정했다라는 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일환으로 어제 세부적인 세제 혜택을 공개를 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생태계 조성하고 플랫폼 신설하고 펀드 조성하고 요 내용들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수 있는가 이 아랫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조특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 전략 기술,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 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시설 투자비는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일종의 정부 정책의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 기업들 계속 좀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장마치고 움직였던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인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DB 쪽이 이슈가 하나 있었죠. 강성부 펀드 KCGI에서 이 거버넌스 개선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주주 서한을 밝혔는데 핵심 내용이 좀 중요해서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강성부 펀드가 주주 서한 제시할 때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동종 업체에 대비했을 때이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내용이고 그 저평가 원인으로는 방만 경영 혹은 경영 잘 못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해서 주주 권익을 증진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내용이지만 주가의 상방 요인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간 외거래에서 DB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요. DB하이텍 6.3%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이 밖에 상승과 하락을 가른 유상증자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유상증자를 할때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종류가 갈렸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돈을 끌어다 쓴다는 거죠. 결국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중요한데 새로운 사업에 나가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자금이 속된 표현으로 쪼들려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갈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성 셀바시오는 시간 외거래에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게차 등의 산업용 물류기기 업체인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투믹스 홀딩스 100% 자회사로 웹툰 기업인 투믹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세를 시현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넨커의 당장사였습니다.